솔리드웍스 2020에 도입된 디테일링 모드는 대용량 도면을 몇 초 안에 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솔리드웍스 2021의 성능 향상 덕분에 도면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면화 모드를 사용하여 치수, 주석의 편집 및 추가와 같은 일반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로드되지 않으므로 도면 파일 공유는 쉽지만 도면 뷰는 그대로 유지되며 세부 정보가 손실되지 않습니다. 솔리드웍스 2021의 디테일링 모드에서는 노트 및 치수 등 기존 주석의 편집을 지원합니다. 기존 노트를 편집하여 정보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모든 주석 편집 도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도면의 정면도는 파단도를 사용하여 도면 치수 정보들을 축소된 상태로 표현되어 있지만 평면도는 아직 파단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디테일링 모드에서는 파단도, 부분도, 상세도가 지원됩니다. 정면도와 같이 평면도에서 세 부분의 파단도를 작성하겠습니다. 파단도에서는 파단선 유형 또는 파단도 사이 간격에 대한 옵션도 사용 가능합니다. 좌표 치수가 지원되며 모서리와 중심선에도 좌표 치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동일하게 상세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상세도 원을 그리거나 스케치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상세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세도를 그릴 때 기본적으로 구멍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제 솔리드웍스 2021 도면화 모드에서는 구멍 속성 표시기를 지원합니다. 또한 상세도에서 필요에 따라 전체 길이 치수를 축소하여 표현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기존 치수에 대한 편집도 가능합니다. 치수 공차는 부품의 조립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치수 공차 편집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차 및 정밀도를 포함한 모든 치수의 속성 설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홀의 위치가 홀의 중심에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치수 속성 관리자의 모든 탭에 있는 모든 옵션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시선 설정에서 홀의 치수 상태를 홀의 중심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21에서 향상된 도면화 모드 기능은 대규모 어셈블리, 많은 시트, 많은 설정이 포함되어 있을 때 전체 도면을 열지 않고 빠른 속도로 도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 환경 개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도면을 여는 방법에 관계없이 치수 도구가 개선되어 치수를 더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치수 텍스트는 첫 번째 선택 후 투명해져 두 번째 선택 후에는 훨씬 더 잘 보이게 됩니다. 부품 번호는 독일 자동차 산업에서 자주 사용되며 많은 유럽 고객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합니다. 이제 사용자가 부품 번호의 요구사항에 따른 검사 지점의 태그를 지정할 수 있도록 부품 번호 및 메모를 새 지시선 유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치와 회전은 쉽게 조절이 가능하며 부품 번호는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치 작업과 동일하게 도면 환경에서도 스케치 작업을 할 때 기본적인 구속 조건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는 구속 조건을 부과하려면 프로퍼티 매니저에서 작성을 해야 했지만 솔리드웍스 2021에서는 팝업으로 구속 조건이 제공되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면 환경의 개선은 항상 솔리드웍스 사용자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개선 사항이며 솔리드웍스 2021에서도 다양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